1920년 미국 숨겨진 대자연의 풍경을 찾아다니는 탐험가 베어 그레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어느 늪지대에 들어왔는데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째서인지 나침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안개가 자욱해 태양의 위치나 산맥을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 멀리서 낯선 여자아이가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 눈을 마주치며 어딘가로 안내했습니다. 그렇게 탐험가 그레이스는 실종되었습니다.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일련번호 SCP-1692 격리등급 유클리드 별명 시어 돌아오다. SCP-1692-1은 미국 루이지애나주 세인트랜드리 교구에 위치한 정체불명의 유형 독립체를 말합니다. 대부분 지능으로 뒤덮인 사춘기 이전의 어린 소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변칙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해당 지역에서 발견되는 포유동물이나 실종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SCP-1692-2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지역의 정중앙에 위치한 용식함지를 말합니다. 진흙과 물로 채워져 있으며 2014년도 기준 31구의 인간 사체와 24구의 동물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인간 사체 중 14구는 1910년도부터 1950년 사이에 인근에서 실종됐던 주민들로 밝혀졌습니다. 이 구덩이를 발견한 이후로 CCTV 등을 설치하여 감시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접근하거나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덩이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체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서 영양권 안에 들어가면 SCP-1692-1의 출현 빈도가 상승했으며 마치 그 사람을 유인하거나 안내하는 듯 따라오게 만듭니다. 그 후 해당 인원은 반드시 길을 잃게 되고 발자국이나 옷까지 떨어뜨린 물건 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몇 시간에서 몇 주가 지나면 지역 안에서 SCP-1692-3 개체가 출현합니다. 1692-3은 실종된 사람과 매우 닮은 존재이며 해당 장소를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게다가 1692-3 개체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절단된 흔적이 없는데도 사지가 없는 상태이며 장기가 일부 소실되어 있거나 완전히 적출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1692-3 개체들은 포획 후 검사한 결과 뇌수종 상태를 보였고 최근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단기 기억 상실증을 보였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1692-3 개체들 중에서는 혈액형이 기존과 다르거나 머리색, 홍채 색깔이 다르기도 했으며 전혀 알리 없는 언어를 유창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약 54%에 달하는 개체들은 외과적 절개 또는 생체 해부의 흔적으로 보이는 바느질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상태로 인해 1692-3 개체들은 발견 후 얼마 가지 못해 대부분 사망했습니다. 최초 발견 기록 SCP-1692는 1938년 호수 근처에서 어린이 몇 명이 실종되었다가 며칠 뒤 발견된 사건 이후로 재단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중 두 명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사라져 있었고 한 명은 손가락이 더 돋아났으며 나머지 셋은 홍채와 모발 색깔이 실종 전과 다르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후 아이들이 실종됐던 장소를 수색하던 경찰관 몇 명이 실종되었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 백인 경찰관 한 명만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관은 자신이 흑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재단의 인원들이 현장에 투입되기 시작했고 얼마 후 양 다리와 턱선 위에 머리가 사라진 어린이의 부패되지 않은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절단 면에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상처가 아문 것처럼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이후 시체의 특징과 입고 있던 의복을 조사한 결과 25년 전 실종된 바비 던바와 일치했습니다. 발견된 시체는 발견 후 수색 요원과 접촉한 뒤부터 부패하기 시작했기에 냉동 보관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바비 던바의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는 25년 전 실종되고 나서 몇 달 뒤 멀쩡하게 발견되어 지금은 성인이 된 상태였습니다. 재단은 그에게 찾아가 면담을 했으나 초기 면담에서 차에 타고 있던 다른 애에 관한 기억이 있다는 언급이 있었으나 그 이상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재단은 바비 던바의 실종부터 발견까지의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바비 던바가 발견된 후 월터스라는 사람이 바비 던바를 찰스 B. 앤더슨이라고 주장하며 되찾아가겠다고 바비 던바의 부모를 상대로 고소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비 던바 본인이 던바 부인을 어머니라고 인정하며 재판은 던바 가족의 승소로 끝났었습니다. 이후 1966년이 되자 바비 던바가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04년 죽은 바비 던바의 시신을 대상으로 DNA 검사를 한 결과 스스로를 바비 던바라고 주장했던 남자는 그 부모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 완전한 타인임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재단이 보관하고 있던 바비 던바로 의심되던 시체마저 심하게 변이되어 있었습니다. 지역에서는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되었고 재단은 1939년 당시 영향권 지역 전체를 검역하였습니다. 검역 범위는 SCP-1692-1
개체가 발견된 장소를 기점으로 점차 확대했습니다. 그러던 중 왼쪽 눈이 사라졌고 왼쪽 턱선에 바느질 자국이 있는 여성이 재단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를 심문한 결과 SCP-1692-1과 2에 대한 상세 정보를 처음으로 얻을 수 있었으며 1692-2의 위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1692-2에서 시체 두 구가 회수되었으며 그중 한 구는 앞서 면담을 진행한 여성과 매우 비슷한 생김새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격렬하게 그 시체와 자신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했습니다. 기묘하게도 해당 시체는 머리 왼쪽 절반과 왼쪽 안화가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여성은 한동안 면담을 하며 현장에 머무르다가 기억 소거를 받고 석방된 뒤 은밀한 감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별일 없이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몇 년 뒤 DNA 검사 결과 그녀는 그녀의 가족들과 DNA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회수되었던 그녀와 닮은 시체는 어째서인지 DNA 일치 여부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SCP-1692에 대한 영상 감시가 과거와 달리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기에 실종자나 인간의 사체가 발견되는 것은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다만 1692-2에서 동물의 사체가 발견되기 시작했으며 역시나 DNA가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느 늪지대에 발을 들이면 누군가에게 이끌려 실종되어 버리고 시체로 발견되지만 실종 자와 닮은 존재가 나타나게 되는 기묘한 장소 SCP-1692 씨어 돌아오다. 실종된 사람의 행세를 하거나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존재들은 정체가 무엇일까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긴 한 걸까요? 어쩌면 지금 옆에 있는 서서님의 친구나 가족이 실종되고 나타난 무언가 알 수 없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기괴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